웃어라 춘천.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춘천 명동 지하에 위치한 저희 패브릭 아트 작가님을 만나러 와봤습니다.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패브릭 아트라는 네. 이제 네 직업이 좀 생소했거든요. 사실 네. 어떤 건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직업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네. 천 아트하는 문윤정이라고 합니다. 천 아트라고 하면 대부분 천 아트는 사람들이 한국말인데도 잘 네. 생소해 하시고요. 패브릭 아트 하면 외국어 말인데도 찰떡같이 들리나 봐요. 천 아트라고 하는 것은, 패브릭 아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통 미술이 아니고 생활 미술로 보시면 돼요. 생활 예술. 생활 예술. 예술. 예. 용도 불문하고 네. 모든 곳에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아~ 큰 뭐 쿠션을 만들 수 있고 방석을 만들 수 있고 뭐 이걸 이어서 뭐 커튼도 만들 수 있고 네. 이불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천아트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요. 그 제가 인터넷으로 살짝 찾아봤는데 네. 꽃 마스크 만들기, 네, 네, 네. 꽃받침 만들기 네, 네, 네. 네, 이런 일일 체험을 네,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작품인 네. 것 같습니다. 혹시 작가님 직업을 선택하게 네. 되신 이유나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뇌경색이라는 갑작스러운 병마와 싸우게 됐어요. 그 전에는 이제 강의를 해줘서 되게 밥을 벌어먹고 살다가 뇌경색이 오는 바람에 일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네. 또 몸이 아프다 보니까 남편이랑 의논을 해서 친정 있는 쪽으로 왔어요. 왔는데 남편은 이제 전각을 가리키는 전각가 선생님이거든요. 네. 정각을 배우시는 분 중에 천하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걸 해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게 손이 잘 안 따라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재활 목적으로 시작한 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와, 재활 목적으로 시작을 네. 했는데 직업까지 네, 연계가 네. 되신 와 작가님 이 일을 하시면서 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한 4년 전에요. 노인대학을 갔어요. 노인대학 이제 해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50명을 하다 보니까 일일이 때 해줄 수가 없었어요. 드문드문 이렇게 파트를 정해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뭐 70-80평생 소뚜껑 운전밖에 안 하고 호미자루밖에 못 잡아봤는데 어떻게 그리냐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충분히 그리실 수 있다고 충분한 설명을 드린 후에 했는데 당신네들의 그 어설픈 그런 것도 이게 기분 좋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인상이. 노인대학에서 또. 네. 와. 그럼 교수님? 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 일을 이제까지 하시면서 네. 장점이나 단점 같은 거 느껴지신 게 있으실까요? 장점이라는 건 나이 불문하고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참여해가지고 공동의 작품, 공동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그림으로서 엮어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고요. 근데 단점이라는 건 유명한 작가분들이 보시기에 하루로 보시는 그런 것이 많이 느껴졌어요. 제가 하면서 그 천아트? 천아트가 뭐야? 그런 벽에 많이 부딪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이제 깨가지고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천아트라고 하는 거니까 많이들 이렇게 좋은 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작가님 춘천에서 네. 이제 계시면서 오래 계셨잖아요. 네. 네. 좋았던 장소나 아니면 좀 자주 가는 맛집 같은 곳이 있으실까요? 공지천. 공지천 가가지고 그 공지천 전쟁기념관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게 네. 전차 있고 막 MBC 맞은편 언덕 MBC 방송국에서 네네. 계단 올라가면 그 전망대식으로 있는데 거의 춘천을 네네네. 춘천을 볼 수 있는 그것이 다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어떤 순간에 네. 작품에 대한 영감이 딱 떠오르실 때가 있나요? 저는 그러니까 네. 이게 천아트라고 하는 것이 야생화 위주로 이제 꽃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 보면 그 아스팔트에
힘들게 새카만 아스팔트에 보라색 노란 꽃이 피는 그런 거 그런 네. 순간들 축제 같은 데 보면 격자무늬 뭐 벌집무늬인데 거기에 네. 아주 이쁘게 한두 개씩 피어 있는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진을 찍는 순간 와 이런 느낌이었어. 생명력 그런 것도 느끼고 내가 천하 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혹시 작가님 이 중에서 가장 네. 아끼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끼는 작품이요? 네, 요새 제가 나비하고 꽃그림에 나비 그리는 데 좀 이제 관심이 있어서 네네. 이런 거가 가장 제가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만져봐도 되나요? 네, 만져봐도 돼. 이렇게 만져도 손에 묻어나지가 않아요. 이거 물감으로 이렇게 하신 네네네. 건가요? 그 프린팅한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네, 네 저렇게 그 그림처럼 작품처럼 질감이 완전 살아있어요. 이게 그 천하태의 네. 장점은 그러니까 우리 염색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근데 염색은 찐다거나 네. 후처리가 이제 다림질을 한다거나 그래야지만 그게 쓸 수 네. 있어요. 근데 이게 천 전용 물감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서 그냥 사용하셔도 묻어나지도 않고 이게 만약에 경우에 이게 뭐가 얼룩이 져가지고 뭐 낙수물에다가 네. 할 경우가 생겨요. 네. 그러면은 희석된 낙수물에 담갔다 헹궜다 널어도 탈색이 안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정말 네. 왜 실생활에 그렇게 다 쓰일 수 있다고 하셨는지 네. 딱 이해가 가네요. 네. 자, 밸런스 게임이라는 걸 할 건데요. 밸런스 게임. 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는요. 네. 이제 서로 다른 두 가지 옵션을 제가 말씀을 드릴 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3초 정도 고민을 네. 하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태어난다면 살고 싶은 곳은? 네. 네. 100평짜리 1층 집에서 살기. 네. 5평짜리 전망 좋은 옥탑방에서 살기. 5평짜리 전망 좋은 옥탑방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유는요? 마음이 더 풍요로울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사방을 보면은 네.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듯이 100평은 네. 내가 네. 관리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관리 못 할 것 같고. 네. 이번엔 다음 코너. 네. 저희 이제 넌센스 퀴즈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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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퀴즈를 맞추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지급해드립니다. 네. 고민되는데요. 자, 넌센스 퀴즈 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뭘까요? 난이도가 별 하나짜리예요. 와. 네, 그래도 못 맞힐 것 같은데. 왕이 넘어지면? 왕이 넘어지면? 네. 왕을 영어로 하면? 킹. 네. 콩. 킹콩. 네, 킹콩. 맞아요?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소정의 상품, 이디아 커피. 네. 이 귀한 커피를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와. 언제 오시면 제 이디아 커피로 커피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놀러 오세요. 네. 와, 이런 행운도 있네요. 그니까요. 이 오늘 네. 패브릭 아트 작가님, 문윤정 작가님, 네, 명동 지하상가에 위치해 있거든요. 한번 여기 작품들 감상해 보시고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드립니다.